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주부라면 매일매일 음식 고민하고 오늘 뭐 먹지? 저도 요즘은 자주 음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좋아하고 우리 애도 좋아해요. 바로 생일 때 먹는 음식 바로 미역이에요. 미역국 만들 거예요. 미역국은 만들기 쉬운데 사람마다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 만들었을 때 어떤 날은 맛있고 어떤 날은 맛없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책을 사서 책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저와 함께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제가 예전에는 만들 때는 그냥 소고기 그냥 넣고 볶다가 미역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소고기는 약 120g 정도. 그런데 소고기는 제가 비물을 뺐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약간 빨갛지 않죠? 물에 약 10분 동안 무피물을 뺐는데 뺐어요. 제가 뺀 이유는 비물 뺄 것만 하는 거 아니고 요리할 때 고기를 연하거든요. 그 물에 안 담고 물에 담근 걸 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물에 담갔어요. 그리고 미역은 물에다가 약 15분 정도 불었어요. 그리고 잘라주고 길이 자를 먹을 것만큼 자르고 재료는 마늘,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 소금 있는데 재료는 많이 있지 않아요? 먼저 고기를 제가 양념을 할 거예요. 고기를 여기에다가 참기름 한 숟가락 넣고 같이 버무려요. 그리고 간장 반 숟가락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면 고기가 더 부드럽고 간도 잘 맞게 들어가요. 맛있겠죠? 지금 냄비에다가 불을 켜고 처음에는 센불 좀 하고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가락 넣어서 마늘, 다진 마늘 넣고 마늘을 금방 한번 담가 바로 고기 야 불은 작작하게 이렇게 볶아주고 바로 미역을 넣으면 돼요. 지금 슬슬 미역 냄새나 나니까 배고파졌네요. 지금 냄비에 탈까봐 저는 물 한 컵 뚜껑 닫고 끓일 때까지 계속 끓이고 지금 팔팔 끓이고 있네요. 지금 물 두 컵 넣어줄 거예요. 넣고 좀 많으면 물 조금 더 넣어도 돼요. 저는 두 컵 반 넣고 푹 끓이면 돼요. 지금은 뚜껑 닫고 센 불 올려주고 약 15분 정도 더 끓이면 간장 넣을 거예요. 이제 10분 지났고 와우 보글보글보글 이제 저는 간 좀 볼게요. 간장 약 두 숟가락 소금도 간 맞춰요. 간장 너무 많이 넣으면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 간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뚜껑을 닫고 불을 약하게 줄을 주세요. 이제 슬슬 먹어도 될 시간이에요. 제가 간 조금 먹어볼까요? 간은 여러분이 뭐 사람마다 참 조금 짜게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저는 약간 싱겁게 먹거든요. 여러분은 간을 입맛 잘 맞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미역국 만든 것도 다 완성됐어요. 불 이따가 담아볼까요? 오늘은 반찬 없어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미역국 어떠세요? 맛이 맛있어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미역국 만드는 거 어떠세요? 좀 쉽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바이바이.